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칼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그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타르 명령어를 익히게 될 것인데요. 이 타르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제하거나 압축을 이제 할 때,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르라는 명령어 자체는 사실 그 타르는 이 압축 뭐냐 확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건 단순하게 이제 묶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 이 타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GZIP이나 이제 BZIP이나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압축을 할 때도 이런 명령어를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파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1 테스트와 그 다음에 doch 이제 텍스트 02.txt 파일 이두 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두 파일을 그냥 묶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내가 묶고 싶어요. 그럴 때 묶고 싶을 때는 이제 타르라고 CF, 그다음 테스트에 이제 0이라고 써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 그러면 이두개 파일이겠죠? 이두개 파일을 내가 묶는데 앞에는 안 쓰는데요. 테스트.타르라는 파일로 내가 묶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명령어를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이렇게 타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이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묶은 거예요. 이 텍스트 점이 있는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요 파일 안에다가 이제 묶었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요 파일들 같은 경우를 만약 내가 GZIP이나 GZIP 같은 형태로 이제 압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르 CJF 그 다음에 만약 이거를 파일에서 테스트.타르의 GZIP을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붙겠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 테스트.타르의 GZIP 형태로 붙게 됩니다. 붙게 돼요. 그래서 파일이 현저하게 지금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겠죠. 물론 이 파일들도 지금 크기들은 없어요. 네, 크기들은 없는데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묶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제 테스트.0에 있는 파일들, 이 파일들을 한번 지워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르 파일을 단순하게 이제 풀 때는 타르의 CJF라면 SF, SF죠. CJF는 바로 요거를 푸는 것이고요. 아니 요거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XF라고 하면은 이제 파일을 내가 엑스트랙트 하겠다. 예, 그냥 풀겠다라는 거죠. 예, 풀겠다는 것이고 테스트.타르 파일 같은 경우는 SF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예, 풀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GZIP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 저희들이 만약 풀겠다 한다면은 이제 다른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것을 풀겠다면은 그 앞에서 X라는 옵션을 줬잖아요. 그 S라는 옵션인데 우리들이 그 타르라는 GZIP으로 만들 때는 CJF라는 명령어를 내렸죠. 앞에를 이것을 X로만 고치시면 됩니다. 실을요. 그래서 타르 그다음에 그 XZF 그다음 테스트 타 GZIP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바로 테스트 점 이런 파일들도 지금 현재 압축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르라는 명령어나 아니면 GZIP이라는 것이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 압축 파일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을 만약 그 어디서 GitHub나 그런 데서 가져오실 때 아니면 어떤 도구들이 배포가 될 때는 이제 GZIP으로 많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옵션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파일을 하나씩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한 개씩. 이럴 때는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예, 지집이나 아니면 타르 파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악성 서버 쪽에다가 이렇게 건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 명령어는 저희는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우선은 HTTP, 우리가 웹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는 아파치 2 버전, 예, 2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를 올려야만이 우리가 웹 서비스에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파이어폭스를 하나 여시고요. 이 파이어폭스에서 이제 로컬 서비스의 웹 서비스를 만약 저희들이 붙을 때는 일반적으로 HTTP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붙게 되죠. 예, 근데 현재는 동작을 하고 있지가 않죠. 예, 동작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아파치 서버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서비스의 아파치2라고 해서 예,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부터 서비스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아파치2에 대비한 디폴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경로는 기본적으로 따따따의 HTML이라는 페이지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파일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은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자 입장, 칼리눅스이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악성 파일들을 배포를 할 때 여기다가 옮겨서 배포를 하시면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를 중지를 시킬 때는 이제 반대로 서비스에 아파치 2의 스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동작이 안 되려 갔다. 그러면 이제 리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에 또 다른 이제 것을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동작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비스 명령어 치고 탭탭을 두 번 치시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대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서비스 뒤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Y를 누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SSH라는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트포스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도구들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포스트그랩 SQL과 관련된 것들 엔지닉스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명령어가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탭탭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예, 서비스에서 SSH를 또 동작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희생자 PC에서 희생자 PC에서 공격자 PC로 이제 어떤 붙기를 원할 때 SSH 터널링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 SSH라고 명령을 내리고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동작이 됩니다. 뭐 두 가지 경우죠. SSH 우리가 어떤 것을 외부에서 칼리눅스 서버에다가 SSH를 열어놓고 외부에서 이제 칼리눅스 쪽으로 그냥 콘솔로 좀 붙고 싶을 때도 SSH라는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을 때는 외부에서 붙던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어떤 터널링 때문에 붙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SSH 그 다음에 이제 루트 그 다음 IP 정보죠. 예, IP 정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IP는 별도로 그냥 한번 실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IP는 이렇게 19.168.66. 여러분들 거 IP이겠죠? 여러분들 IP를 붙이시면은 이렇게만 실행되면은 이제 관련된 이제 키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고 받는 것이고요. 그 키값들이 이제 배포가 되면은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는 TOR이겠죠? 그러면은 붙는가요, 이게요? 예. 아, 퍼미션은 지금 대리됐네요. 이제 루트로 붙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칼리눅스 쪽에서는요. 요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별도로 권한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SSH라는 명령어 이렇게 서비스가 열려 있다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고 아니면 중지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HTTP, 아까 이야기했던 HTTP에 대한 서비스들을 계속 이렇게 동작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혀두시면 미리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